질문해 주십시오. 팀 2연승에 기여한 소감. 일단 오늘 이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, 네? 그리고 저도 오늘 오랜만이 아니라 뭐 처음일 수도 있겠는데 무실점 경기에서 되게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일단 경기 외적으로 제코심이랑 많이 요즘에 얘기하고 어떻게 던져야 더 정확히 던질 수 있는지 많이 생각했고, 그리고 좀 컨디션 관리가 잘 됐나? 네, 그래서 좋은 결과. 성우 형이 또 오늘 저는 거의 아예 안 흔들어요, 거의 곡기를. 그래서 또 성우 형이 또 리드 좋게 해줘가지고, 네, 좋은 결과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피치권 확실히 편해요. 초반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하던 그 사인 보고 고개 들고 그 루틴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깨져버리니까 좀 급해지더라고 사람이. 그래서 살짝 좀 고전했다가 또 중간에 또 맞추면서, 예, 하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. 주자들이 사인 내는 거를 아예 못 보니까, 예, 그런 거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유가 있는지. 오케이. 삼진이 많이 늘은 이유는 일단 초반에 확실히 ABS에 고전을 했죠, 제가. 그러니까 원래 투구 패턴이랑 다르게 좀 로우볼 낮게 원래 갔었는데, 그러니까 초반에 그게 안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고, 그리고 이제 좀 적응해야 되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높은 볼 많이 쓰면서 이제 성우 형이 내는 대로 또 던지다 보니까 삼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걸치는 공이 좀 많다? 네. 요즘에 생각해보면은 요즘에 체인지업 잘하라고 직구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? 일단 작년에 투구 패턴이 체인지업 비중이 되게 높았고 실제로 구중가치도 높았는데 올해 체인지업 피홈런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한두 번 맞다 보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. 이제 스트라이크 존보다는 이제 좀 더 타자를 좀 많이 이렇게 낚는 식으로,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직구랑 슬라이드 비중이 늘어난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오늘 직구 쪽으로 삼진이 연타컬리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. 네.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? 아, 개인적으로 여쭤보신 거죠? 나이다. 아, 그래요? 제가 잘 보고 있나 싶어가지고. 아, 그래서. 맞는 거야, 대충? 네, 대충. 볼륨 조절. 네, 볼륨 조절했고, 뭐 처음 써보니까, 그리고 표시가 없더라고요. 뭐 표시가 없이 그냥,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 써보고 하니까, 네, 볼륨 뭐 최대한 켜도 안 들려요, 사실. 저희까지 들릴 수가 없어요, 그냥. 네,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확실히 더 편한 것 같았어. 우스갯소리로 팬들이 공룡이라서 공룡한테 강한 거 아니냐. 네? 공룡이어서 그건 아닙니다. 공룡하고 싶다 그랬잖아, 인정했잖아요. 아니 올스타전 나가면은 한다 한 거죠. 근데 나가진 않았으니까. 난 세리를 안 닮았다. 닮았어요, 솔직히. 네. 오토페스티벌 되게 좋죠. 네,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오토페스티벌 하는 기간에 엄청 많이 오실걸요, 제가 알기로는. 거의 매진될 정도로 항상 오시는데 워터 물 하면 또 바닥 미끄러우니까 또 괜히 미끄러져서 또, 네, 좀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시고 재밌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좋은 경기 할 테니까, 네.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. 팬 여러분들 오늘 아니에요, 다시 해요? 커트 좀 쳤어요, 멘트가. 아, 네? 빨리 다시 팬 여러분들, 시즌 초에 좀 안 좋은 모습 때도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, 네. 그 마음 변치 마시고 항상 응원해서 야구장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? 뭐야? 아니요. 아니 잘 찍어줘야죠. 나쁘다. 하나 한 번만 왜요? 아니 왜? 혹시 아니 너무 가까워. 오케이.